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2022년 내년은 이민년 호랑이띠입니다. 일간별로 내년 이민년에는 어떤가?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일간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내년 이민년에는 어떤 건가?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는 사주 전체를 놓고 봐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간의 중요성, 천간만 가지고도 약간 어느 정도 흐름을 유추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천간의 중요성을 통해서 제가 이 강의하는 것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간만 가지고도 이 정도 흐름은 유추해 볼수 있다. 이 부분을 한번 참고 유념하시면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개수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 식간에서 맨 마지막입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계는 음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음의 기운을 갖고 있으면서도 식간 중맨 마지막이니까 음중 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음 속에서도 더욱더 음이다. 그러니까 음의 기운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계수는 차갑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차갑고 습하다 이걸 이야기했죠. 차갑고 습하다. 그러니까 습하니까 얘는 뭘 원하느냐? 병화. 병화를 무척 좋아하고 반깁니다. 얘가 들어오기를 반기죠. 그런데 이 병화가 사주에서도 사주 원국에 어느 장에 있냐 중요한 겁니다. 연에 있느냐? 월에 있느냐, 시에 있느냐 이런 부분을 늘잘 참고해 보셔야 합니다. 자, 계수를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계수는 우리가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수에 해당이 된다. 그 수의 목적은 뭐냐? 물의 목적은 만물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만물을 키우는 데 목적은 만물은 뭐냐? 오행상 목, 갑과 을을 이야기합니다. 얘의 목적은 오로지 갑과 을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사주에서 계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주 원곡에서 일간 계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갑과 을이 있느냐? 갑이 있다. 을이 만약에 있다. 갑이 있으면 좀 선이 굵게 나가겠죠. 상관이니까. 그런데 을을 갖고 있을 때 을이 용신 때는 이럴 때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기획, 문화예술, 창의성, 예술성, 얘가 용신인 경우는 거의 문화예술, 손재주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 우리 아이가 이런 태생으로 흐름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계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차갑고 습하니까 병화를 원한다. 그러니까 병화가 계수에게는 뭐냐? 진신, 진짜 보약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얘가 계수가 이민년으로 갑니다. 내년 이민년. 자, 일간 계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민년에 어떠냐? 이민년. 자, 이걸 어떻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근데 올해는 그래도 지금 아직은 신축년이니까 이 신축. 자, 계수가 신을 만났다. 신축년이죠. 계수가 신축 만약에 일간에 계수를 갖고 있는데 태어난 게 만약에 신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이 태어난 달이 가을과 겨울철에 해당이 된다면 신유술 해자축에 해당이 된다면 이 계수가 신금을 만날 때는 굉장히 좀 힘들어합니다. 왜? 얘가 신 자체가 병화를 잡아서 없애주니까 태양을 없애주니까 어둡다. 그러면 뭐냐? 환경이 열악하다. 태어났을 때 그렇지 않으면 병아리 그러니까 몸이 건강치가 않을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원래 얘는 계수는 신금을 반깁니다. 좋습니다. 얘 생을 받아서 좋은 기운인데 그런데 언제 좋아하느냐? 신약사주에서. 신약사주에서는 이걸 반깁니다. 근데 신강사주야. 사주가 신강, 계수를 갖고 있다면 신강이라면 금과 수가 사주에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금이 들어올 때 그런 경우 신축년에는 아,
가슴앓이, 소갈이를 많이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일간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올해 신축년에 사주가 가을, 겨울, 신강했다면 가슴앓이 화병, 소갈이를 많이 하고 머리가 많이 아픈 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신이, 아니 개가 신을 만나는 것을 이렇게 되면은 전체가 얘도 음이고 얘도 음이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양이란 자체가 양이 쇠를 한다 그런다. 쇠. 양이 쇠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음 자체가 성하다 이렇게 보겠죠. 음성. 양, 쇠, 음성. 개수가 신금을 갖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앞으로 사주를 볼 때도 신강 사주이면서 신금에 이런 대운과 세운에서 신금이 들어올 때는 사주가 신강한 사주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냐? 이런 경우는 양쇠 음성이라 해갖고 양의 기운이 쇠였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양이란 것은 화를 이야기하니까 아 소갈이를 많이 한다, 가슴앓이를 많이 한다, 혹은 금전에 대한 부분에서 금전에서는 손실을 볼 수 있는 해다 이렇게 참고하면 됩니다. 어쨌든 얘가 신축이란 해에서 그 부분을 잘 참고하고 얘가 이제 일로 이민년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이민년으로. 자, 그러면 이민년으로 가면 어떠냐? 이민년. 개수가 임수를 만나는 것은 이 조그마한 것이 큰 물량을 만나는 것입니다. 얘로서는 손해보지를 않겠죠.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수보라 그럽니다. 수. 돌보자를 씁니다. 돌보자. 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누가 이 개수가 임수를 만나니까 물량이 많아졌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운, 수보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개수가 임수를 만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흐름 자체를 자기가 취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분기탱천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운 자체를 굉장히 강하게 발휘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수의 물의 보호를 받는데 개수가 이민년에 내년 이민년에 이민년에 개수일간을 갖고 있으면 일단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단 조건은 하나가 있다. 얘한테는 반드시 병화가 떠줘야 한다 이걸 얘기해줘요. 그래서 수보 양광이라고 합니다. 양광. 양광이 되려면은 수의 보호를 받아서 크게 큰 극한 좋은 어떤 그런 좋은 상황으로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병화가 있어줘야 수보 양광으로 가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이민년에 병화의 유무, 그러니까 화기 병화와 화의 기운 자체의 유무를 사주에서 봐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화의 기운이 있냐 없냐 하면 있을 경우에 그 힘이 좀 좋을 때는 아 좋은 물의 기운 자체가 큰 물의 기운의 보호를 받아서 여기에 엄청난 햇빛이 호수에 비치는 형상이니 금상첨화다 그 그림이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병화, 화의 기운 자체가 이렇게 있을 때 약한 경우는 금전에 대한 부분, 남자는 아내에 대한 부분, 여자는 시댁과의 관계된 부분에서 조금 소갈이를 할 수 있다. 금전에 대한 부분도 소갈이를 할 수 있다. 부친에 관계된 거, 남자는 아내에 관계된 부분에서 이렇게 좀 소갈이를 할 수 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개수를 갖고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내년에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괜찮냐? 개수를 갖고 있으면 일단 뭐냐면 신강해줘야 한다 이걸 얘기해줘요. 사주에서 신강한 사람이라면 내년 사주팔자에서 신강한 사람, 신강이라면 일간 개수를 갖고 태어난 뒤 사주에 금과 수가 많은 사람, 이게 신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신강사주다면 일단 관직, 승진,
시험에 관계된 부분,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찬스다. 잡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찬스가 왔으니까 잡자.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 인숙의 무병갑이 있습니다. 무병갑, 지장간에 무병갑이 있는데, 이 무토라는 자체가 어떤 걸 이야기하면 관직, 합격, 승진, 혹은 직장에 대한 것을 취하는 해다. 개수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강한 사람이라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다면 한번 내년에 보자. 언제? 상반기 2월에서 7월달 사이에 도전하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합격할률 굉장히 높다. 어떤 사람, 신강한 사람들은 굉장히 높다. 취업될 수가 있다. 이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개수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신약사주다. 신약사주일 경우에는 조금 소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사주가 약하단 말이에요. 약한데 인수가 들어와서 자기 역량은 좀 커졌는데 소화를 시키기가 조금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년에 전 오히려 관직, 공직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도전하고 계시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런 경우는 잘 경우에 맞게 참고해서 치고 나가는 것이 좋다. 그러나 신강 일단 한번 휘두를 필요는 있다. 이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똑같은 해지만은 어떤 사람은 나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마음고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신강과 신약에서 일단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주 전체 8글자를 놓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대운과 세운을 놓고 총 10자, 10주, 그러니까 5주 10자를 놓고 정확히 봐야지만, 이 천간의 개수만 갖고 있어도 이렇게 참고를 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보자. 자, 갑이 있어요, 을이 있어요.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의 갑과 을, 얘가 용신이다. 그런 경우는 뭐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을목이 있는 경우는 사주에서 용신으로 쓰게 될 때는 문화, 예술에 대한 것, 기회, 그 다음에 창의성, 예술성 이런 것이 좋다. 갑목 자체는 개수가 갑목이 있으면 재성, 재물을 취하고자 하는 힘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개수가 병정이 있고 무기가 있고 경신이 있고 임계가 있지. 만약에 개가 개를 만났을 때, 개가 개를 만났을 때는 뭐야 얘는 비유.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같은 글자가 겹쳤어요. 복음. 복음, 이걸 천라라고 합니다. 복음 천라. 하늘 천자에 금을 낳자. 제가 좀 복음 천라 다시 쓰겠습니다. 복음. 전라 하늘천자에다가 비단낙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비단낙자라고도 하고 얘는 그물낙자로 그런다. 그물낙자. 하늘에 그물이 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 엎드릴 복자. 엎드렸다는 거예요. 끙끙 앓는 신음소리 음입니다. 엎드려서 끙끙 앓면서 신음소리 된다. 왜? 하늘에 그물이 쳐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이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좀 답답하고 많이 막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많이 막혔다는 것은 뭐냐? 좋지가 않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부분하고 재물에 관계된 부분, 여러 가지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겠죠. 그러면 이렇게 개수가 기운 자체에 있을 때는 뭐냐? 그런 경우는 모든 것을 조금 템포를 늦추고 타이밍, 아, 내가 이 시기는 소나기가 내리고 좋지가 않은 시기구나 해서 그 시기는 처마 밑에서 잠깐 기다려라. 비가 멈출 때 타이밍을, 그러니까 그때는 기다려주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나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온통 비를 맞게 된다. 이 비를 맞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 좋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일단은 뭐냐?
임수를 만났을 때, 임수를 만났을 때 제가 이야기, 이민년이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얘가 개수가 임수를 만나서 이민년으로 들어가는 거, 이민년으로 들어가, 인 속에는 개수에게는 어떤 걸 이야기를 해주냐면, 개수에게, 일간 개수에게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신강한 경우는 무조건 취업 준비를 한번 해봐. 시험 준비를 찬스다. 취직 들어가는 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일간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 혹은 식구 중에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내년에는 그런 직장과 직장의 이런 부분에서 좋은 운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에 대한 특성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수. 여러분 한번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 내년 이민년에 제가 이야기한 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저부터 맞나 안 맞나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사주에 있는 사람들, 사주에서 신약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개수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는 조금 어떤 그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이 부분을 조금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그것을 도전할 것인가, 치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좀 늦출 것인가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